지난 5월 9일 먹을 건 평소대로 먹으면서 하는 간헐적 단식으로 완벽한 몸을 완성했다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. 바로 헬스 트레이너 박상윤 씨. 그의 말에 의하면 간헐적 단식 후 근육들은 더 탄탄해졌고 온몸의 라인이 변했다고 합니다. 상윤 씨는 거리 한복판에서 자신의 건강한 몸을 노출시키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. 그는 이 모든 것이 간헐적 단식 때문에 일어난 몸의 변화라고 말합니다. 이번 이 큰 행사를 위해서 단기간에 또 이제 체지방을 또 많이 빼고 이제 몸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를 이번에 좀 해봤거든요. 단식을 하지 않는 날에는 평소대로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 16시간에서 24시간 단식을 했다는 것입니다. 간헐적 단식이란 예를 들면 점심을 1시까지 먹었을 경우 저녁을 굶고 아침을 7시에 먹게 되면 18시간 단식이 됩니다. 즉 16시간에서 24시간 단식이 되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저녁을 7시에 먹고 아침을 굶은 후 점심을 12시에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. 대신 단식 기간에는 물만 마시고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. 근육량이 이때가 훨씬 더 높잖아요. 네. 그러니까 91점이 나왔고 체지방 같은 경우는 13.0에서 11.4kg로 한 1.6kg 정도가 감량이 된 상태입니다. 짧은 시간이지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이것이 간헐적 단식으로 단 50일 만에 바뀐 상윤 씨의 몸입니다. 원래 단기간에 체지방 감량이 힘든데 그거를 간헐적 단식을 통해 가지고 조금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좀 건강도 많이 해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내 여기 배에 있는 복부 지방을 빠르게 감소를 한 점은 정말 괜찮은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